어디서든 양심 없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양심에 대해서 각성하면요 그전 인생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깨어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는 저 무량겁이라는 것도 깨어났을 때부터입니다. 뭔가 각성했을 때. 나 이렇게 안 살래 할 때부터 무량겁 걸리는 거지. 안 그러면 무량이 아니라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놀았는데 무량겁 노니까 일지가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신부터 시작하잖아요. 진짜로 믿고 공부 시작한 때부터 저런 세월이 걸쳐서 진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끝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안 하고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아미타불도 그 얼마나 그 수많은 겁을 수행해서 그 자리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안 간 분이 없죠. 그래서 큰 원을 세우고 가서 큰 보살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 불보살들 다 성인들이. 예수님도 다 마찬가지죠. 기독교에 윤회 개념이 없으니까 윤회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불교식 윤회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성장한다 이런 내용도요. 유대교 까발라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파들은 또 그걸 따르는데요. 그 대다수 그 당시 예수님 왔을 때 유대인들은 윤회 개념으로 본 건 아니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좀 직선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한 번 왔다 가고 나중에 최종 심판 오고 이게 원래 그 유대인들 꼭 유대인들만의 그런 게 아니고요. 바빌론 그때 잡혀갔다 오고 하면서 민족이 되고 잡혀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쪽 중동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로아스터교가 최종 심판을 되게 강조하는 선악의 대결, 최종 심판 이런 관념들은 그때 배운 거라고 봐요.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그게 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만의 사상도 아닌 거예요. 구약을 보면 아닌데 구약을 보면 옛날 하느님 때 옛날 그 막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된 것 같은데 그런 구약이 바빌론 잡혀갔다 와서 쓴 것들이에요. 정리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에요. 옛날 내려오던 얘기들을 바빌론 갔다 와서 그쪽 신화도 대거 배우죠. 그래가지고 그 특히 창세기 같은 거는 수메르 신화 거의 편집본입니다. 그냥 수메르 신화를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면요 말도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 다른 민족 신화를요 되게 잘 편집한 거예요. 물론 따져보면 또 인연이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쪽 수메르 쪽 지방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리 와요. 그러니까 뭐 인연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또 좀 또 들어가 보면 이질적인 문화들인데 그게 막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무오륜이 뭐 이런 그런 망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그건 정말 뭐 이렇게 세상과 담쌓고 나 혼자만의 길을 가시겠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도 걱정이 되지 거기 동조하는 분 늘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창세기 같은 거 진짜 편집본이에요. 수메르 신화를 보시는 게 나아요. 점토판에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번역돼 가지고 시중에 다 있어요. 그거 보면 거기는 수메르 신화는 신들이 많아요. 다 신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벌린 일을 여호와 혼자 하는 일로 편집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좀 이상하죠. 막 홍수로 날려버리겠다고 했다가 또 노아한테 가서 피하라고 했다가 막 이런 게요. 수메르 신화에는 다 다른 신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을 미워하는 신들이 홍수로 날리려고 그러고 그 인간한테 그 지혜를 전수해줬던 신은 와가지고 배 만들어서 피하라고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버리니까 다른 신들이 좌절합니다. 아, 인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다가 어쩔 수 없다 하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봐줘요. 이 얘기를 여호와 혼자서 하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혼자서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풀려날 때 그게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이 여럿이죠. 그 사건이요.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아니고 원래 수메르 신화에서는요. 인간들이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창조해요. 신들이.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일종의 그 어떤 사역장이에요. 거기 잡혀있다가 탈출한 거예요. 지혜를. 그때도 한 신이 와서 지혜를 줘요. 그게 창세기에는 뱀이 와서 사과를, 그 사과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부끄럽게 살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창세기에도 스토리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엉망인 이유가요. 그 스토리가 엉망이에요. 뱀이 사과를 줘요. 그럼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죠. 그럼 타락한 걸 걱정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이들이 우리들처럼 그럽니다. 그 우리들이라는 건 그게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편집본이. 편집할 때 스메르 신화가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들이라고 나와버린 거예요. 원래 일신교인데 우리들이 나오면 안 되죠. 여호와 혼자인데. 그걸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인간이 우리들처럼 지혜로워졌다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됐으니 생명의 나무까지 얻으면 큰일 난다. 우리랑 똑같아진다. 막아라 해가지고 천사들이 가서 인류를 막습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맞는 거예요. 타락한 게 아니라 신들에게 도전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메르 신화에서는 원래 인간의 이제 성장기입니다.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신의 도움이지만 지혜를 얻은 뒤에 생명의 나무까지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처럼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그걸 신들이 이제 막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그대로 편집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증거가 우리들이란 말이 튀어나온 거죠. 신 여호와 혼자인데 인간이 우리들처럼 이게 할 말 없으니까 지금은 구약이죠. 삼위일체도 없던 구약을 신약의 관점을 가지고 그 우리들을 삼위일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럼 일단 그 우리라고 해도 웃긴 거죠. 우리들처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좋은 거 아닌가요? 창세기 가서 보세요. 좋은 거예요. 그게 사과 먹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타락한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중에 그 다른 신화를 편집해서 넣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게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스토리는 인간이 타락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유대인들은. 근데 그 원래의 신화는 그런 신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편집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냥 제가 그 널렸어요. 그런 내용은 인터넷 가시면. 저도 예전에 그런 관련된 책을 스메르 신화 책을 보다가 충격받았었는데요. 다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도 다 더 훨씬 풍부해요.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고 팩트 무시하고 지금 주장한 신앙의 힘으로 계속 가시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팩트가 누구나 알아버리면요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이 자명한 팩트에 기반해서 예, 신앙을 하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공자님 말씀 좀 들으셔야 하는 게 그 공자님이 논어에 나옵니다. 독실히 믿되 학문을 좋아하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자명한지 의심해 보라. 배우라고요. 그냥 믿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믿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중세 수자들, 교부들 막 살벌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야. 믿어, 믿어. 최근에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안 믿기죠? 삼위일체. 그런데요, 자꾸 믿으면요, 믿어져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아니, 믿어지죠, 언젠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계신지 지금. 빵 터졌는데요. 그러면요, 또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골고루 들으시되, 저는 아무튼 찜찜한 거는 좀 못 견뎌하는 성입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팩트에 근거하면 종교 철학 이런 거 진짜 재밌습니다. 벽을 세우지 않고 자명하면 난 취하고 찜찜하면 거부하겠다는 관점만 확고히 하시고 보면요. 성경이건 불경이건 다 재밌어요. 그리고 물론 자명해지려면 여러분이 하라는 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하라 그러면 해봐야죠. 견성해라 해봐야죠. 성령 만나라 그러면 만나보고 그걸 가지고 또 자명을 검토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봤더니 저는요 무슨 뭐 엄청난 일가를 이루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벽 속에서 답답하게 하고 계신 분들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저런 강의를 하는 것뿐이에요. 뭐 이런 걸로 인정 못 받아도 좋고요. 저는 그냥 제 마음 좋자고 하는 거니까 이럴수록 저는 더 자명해지고 밝아져서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 이타가 저는 그게 하나예요. 제가 좋아야 남도 도와주는 거고 일단 제가 좋아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좋자고 하는 건데 양심에 맞는 거는요. 저 좋자고 해도 또 남한테 도움이 꼭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자고 하는 것뿐입니다. 당연히 좋으실 거고 그 제가 자명하게 한 일은 막 남을 위해 희생해야지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일에는 욕심도 그 거부를 못해요.
죽이지 않냐 하면 또 가요. 욕심도 같이 가봐요. 어 재밌겠다고 가보는 거죠. 양심에 진짜 맞는 건요, 욕심도 솔깃해합니다. 또 가면은 욕심도 편해지고 또 다른 높은 시각을 얻게 되면요, 욕심도 새로운 차원으로 만족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막 작은 소견에는요, 당장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 죽겠죠. 그런데 시야가 넓어지면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토정만 해도 극락 가고 싶다면 현상계에 이제 욕심 별로 안 생깁니다. 극락에 욕심이 생기지.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요, 욕망은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욕망하고 싸우지 마시고 고상한 거를 자꾸 자명한 걸 즐겨버릇 하시면요, 진리를 즐기고 하시면요, 욕망도 거기에 맞춰서 바뀝니다. 예전에 막 쓸데없는 거 막 사다가요, 막 진짜 이런 거 좋아하게 되면요, 막 그 만다라 사다 걸고 벌써 욕망이 바뀌었어요. 이거 막 못 사면 막 가슴 떨리고, 뭐 이렇게 매절 임박 그러면 가슴 떨리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거기서 귀한 거 구했다고 막 걸어놓고. 본인 혼자 좋죠. 뭐 가족들도 다 안 좋죠. 하지만 본인은 막 신나서.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진짜 양심이 개발된 정도에 따라 욕망은 알아서 계속 바뀌어요. 욕망 갖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견성을 차라리 빨리 하시면 바뀌어요, 욕망이. 이제 그 견성이라는 걸 맛보고 나시면 그걸 또 맛보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욕망이 또 집중합니다. 그거 재밌다 그래요. 신기하죠? 예전에는 막 그 쇼핑 즐기다가 또 어떨 때 가면 또 좋은 절 찾아다니는 걸 즐길 수도 있잖아요. 보면 들어가 보면 같은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짜증나고 열받고 다 똑같은데 수준은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욕망은 자연스럽게 성숙해집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욕망하고 싸우지 마시라.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조 진울수님, 이번에 아마 수신결 강의 때도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또 미리 맛보시죠. 수신결 중에 제일 핵심은 정해쌍수 얘기입니다. 제일 엑기스만 딱 뽑아왔어요. 수신결의 제일 엑기스입니다. 만약 마음의 산란함이 들끓거든, 우리 그동안 지금 얘기해온 게 이게 보조스님한테는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자, 선정과 지혜입니다. 정해쌍수니까 선정과 지혜를 닦는데, 자, 정해쌍은 그러면요, 쌍으로 운행된다 하는 건요, 그냥 참나가 각성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쌍수는 통용해서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쌍수는 닦는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쌍우는요, 굴러간다는 거예요. 정해가 굴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선정에만 들어도 지혜가 나오고 지혜만 이루어도 선정이 따라오는, 쌍으로 굴러간다는 건요, 내가 힘을 빼도 굴러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 쌍우는 참나 각성 이후에만 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쌍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닦는 거니까, 닦는 건 같이 닦는 거 맞는데 쌍운이라고 할 때는 맛이 달라집니다. 쌍으로 굴러간다는 뜻이 있어요. 운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해 쌍수 그러면 그냥 더 포괄적인 얘기고요. 쌍우는 참나를 만나야만 요 말이 나옵니다. 자, 뭔 얘기냐? 예전에 제가 했던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면, 에고가 억지로 하는 선정, 에고가 억지로 그 경전을 공부하면서 닦는 지혜가 아니라 정사마타 정이빠사나 그랬죠. 바를 정자가 붙거나 아니면 차라리 바람이를 붙이거나, 요게 쌍으로 굴러가는 그 지혜와 선정이에요. 즉 참나를 깨달아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선정, 참나 상태에서 얻어지는 그 무분별지, 직관에 근거한 지혜, 무분별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따지고 하는 지혜, 그거는 힘이 다르죠. 그냥 생으로 여러분이 따지는 건 힘이 없고요, 참나를 만난 뒤에 오는 직관, 아 참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머리를 쓰시면요, 참나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도 다릅니다, 느낌이. 그러면 그걸 무분별지와 무분별 후득지라 그래요. 무분별 뒤에 오는 분별지. 일반 분별지는 문제가 있는 건데 무분별지 뒤에 오는 분별지는요, 후득지로서의 무분별지는 이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깨달음 얻고 자기 깨달음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보는 거, 이건 지혜예요. 그냥 분별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거는 다 참나 각성에 기반한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것들이에요. 참나가 각성됐다는 건 여러분이 억지로 선정을 유지하고 억지로
지혜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나와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쌍운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관 쌍운을 체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때는 참나 각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정의 쌍수 그러면 지금 선장의 맛도 모르면서 지혜의 그 실체도 모르면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요. 정의 쌍수에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산란해 지금 죽겠어요. 마음이 요동을 하고 있어요. 물 끓듯이 끓고 있습니다. 물 끓을 때 생각해 보세요. 쉬지도 않고 막 요동하죠.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선정의 문을 활용하여 순리대로 자 선정 내가 선정을 닦아야겠다. 모른다 하고 앉아 있다고 치죠. 우리 방식으로 모르겠다 할 때 산란해서 막 요동하는 마음이 쉽게 진정이 안 되겠죠. 그래도 선정을 닦는다 하는데 뜻을 세우고 순리대로 선정의 이치대로 판단을 중지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면서 잡념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리저리 흩어진 마음이 거두어들여지겠죠. 그걸 거두어들여서 마음이 의식에 떠오른 이런저런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 본래 고요한 참나랑 딱 만날 때가 온다는, 합해질 때가. 개합하다고 어려운 용어로 개합이라고 하는데요. 딱 부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선정 닿는 법입니다. 자, 이거는 포괄합니다. 꼭 지관 쌍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을 시작해서 참나를 만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올바른 선정을 닦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관 쌍원보다 그러니까 8급 되기 이전에 9급에서 우리가 지도할 내용인 거죠. 9급에서 지도할 내용인데 왜 지금 1급 얘기하는데 정의 쌍수를 얘기하느냐? 이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보세요. 9급에서 뭣도 모르고 마음이 요동하니까 선정을 해야겠다고 몰라를 했어요. 판단 중지를 하다가 보니까 떡하니 참나의 고요함을 딱 마주하게 된 거죠. 참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원래 고요하구나 하는. 그러니까 에고에서 시작한 작업이 그러니까 후천적인 공부가 선천적인 참나와의 합의를 통해서 승화된 거죠. 이게 정사마타 올바른 선정 아니면 선정 바람일 그럽니다. 선정이 아직 참나를 못 만난 선정은 그냥 선정이라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절에서 참나 못 만나고 선정에만 드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앉아 계실 때 부처님이에요. 딱 일어나면 아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러고 딱 일어나시면 아직 선정인 거고 딱 찰나를 앉았더라도 참나를 정확히 만났으면 선정 바람일인 거고. 원래 이렇게 딱 앉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견성한 건 아니죠. 선정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앉아있는 달인들이 있어요. 멋있게 앉아있는 달인. 참나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선정 바람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참나를 못 만나고 선정에만 잘 들면 뭐예요. 이게 좀 목적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 학교 때도 보면요.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은 애들 있어요. 딱 눈빛 예리해가지고 막 줄치고. 나중에 보면요. 신령한 알매 합치되도록 한다면 한 달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걔 교과서를 보면 전혀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성적도 딱 그만큼 나옵니다. 근데 남이 보면 되게 딱 공부 되게 잘해 보여요. 쟤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겸손한가? 그래서 보면 교과서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동그라미 막 별 쳐져 있습니다. 주로 막 마지막 말에 한다, 뭐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교실에서 수업 열심히 듣는 데는 달인인데 전혀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마찬가지로 막 선정 끝내주게 해요. 막 경을 앞뒤로 외워요. 반야신경을 막 뒤집어서 외우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게 지혜로 연결이 안 되면 참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것만 잘해도요. 또 그걸로 어필해서 또 세상 살아가는데 또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 잘하면요. 또 그걸로 어딘가에서 또 장가 가고 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그거 다 중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폐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폐 잘 살려서 써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잘 앉더라. 그러면 그거 앉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제 말 혹시 오해하실까? 아, 난 부질없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거에서 다 잘 사셔야 돼요. 있는 패 잘 쓰셔야 돼요. 나가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한테 들어온 패가 이거밖에 없으면
요걸 살려서 장가가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 인정합니다. 다만 남한테 피해만 주지 마시라. 그건 악이니까 그러지 마시라 하는 거고, 중생의 삶은 그렇습니다. 다만 공부를 하시려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흐리멍텅, 이 선정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반야 바라미를 어떻게 얻느냐? 마음이 흐리멍텅해지거든. 반대 상황입니다. 마음이 산란하거든 선정을 써서 가라앉히다가 참나를 만나고, 참나의 본래 고요함을 만나고, 마음이 흐리멍텅해지거든 지혜를 써가지고요. 지혜가 뭐겠어요?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에고는 무상고 무하다. 참나는 상나가정한다. 일체 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이 아공 복공의 지혜를 곱씹으시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에요. 이 지혜를 계속 곱씹고 머릿속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자 아까 얘기했죠. 뭐든지 공부는 이런 순서입니다. 4단계. 자, 체험이 아직 아닐 경우에는 이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이 4단계 순서는 체험이 이미 있는 경우고요. 체험 없는 경우는 이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합니다. 아공이 뭔 말인지, 법공이 뭔 말인지. 그 다음에 아공, 법공이 그 이해가 좀 편해져요. 처음엔 낯설다가. 그 다음에, 아, 무슨 말, 이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고가 무상고 무하고 참나는 반대란 얘기고. 그런데 그 에고의 무상한 만법들이 참나의 작용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이겁니다. 체험은 없어요. 여기까지.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왜냐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실 참나를 만나요. 여러분, 살아 숨쉰다는 게 참나의 작용이죠. 사실 만나기 때문에 뭔가 그 이런 개념적 판단에 체험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이 좀 서실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근데 막연해요. 예, 그거는 무의식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막연해요. 그러다가 체험이 딱 생겨요. 내가 연구했던 개념에 부합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아, 이거구나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해오. 도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지혜를 통해 들어가는 것도 그래요. 아공, 복공의 지혜의 문을 가지고요. 자, 보세요. 마음이 흐리멍텅해지거든. 이거는 뭐냐? 마음이 산란하거든 하는 건 마음의 선정이 깨졌다는 얘기고요. 마음이 흐리멍텅하다는 거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지의 상태. 그렇죠. 아집과 무지입니다. 마음이 욕심에 빠져서 산란하거든 선정으로 가라앉히고, 마음이 어리석어지거든 아공 복공의 지혜. 여러분 같으면 홍의각당에서 뭐 나눠드리죠? 그래서 실천 지침 14조. 그거의 내용을 곱씹으시다 보면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진리를 분별 선택하게 되죠. 아, 이게 진리야. 개념적이지만 아직은 이게 진리야 하게 되고, 모든 현상계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야. 즉, 현상계가 텅 비어 있어. 이게 보여요. 그러다가 비추어 보고 관찰함에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그렇게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데 자명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명해지다 보면 체험이 따릅니다. 그 체험이 결국은 본래의 신령한 알매 합해질 때 참나에 대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직관지가 생겨요. 그전엔 개념지였는데 탁 직관하게 돼요. 진짜 그렇구나 하고 선언할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게 정입바사나예요. 지금 그 앞 단계는 정입바사나가 아닌데 마지막에 본래 성품에 참나의 신령한 암. 참나는 원래 알고 있잖아요. 참나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직관과 부합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스님은 정말 쉬운 단계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접근해라 이거죠. 선정의 기본 단계부터 하나하나, 몰입의 4단계부터 밟아 올라가다 보면 몰입 4단계 되면 참나 만나죠. 마찬가지로 이 아공, 복공의 기본 개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우린 자명한 이해, 자명한 직관에 도달하게 된다.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지혜가 정지혜고 반야 바라밀이고, 참나와 만나서 참나에서 오는 고요함 속에 쉴 때, 내가 마음을 진정시켜서 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나의 존재의 고요함을 만날 때 정사마타 아니면 선정 바라밀 그럽니다. 바라밀이란 말은 억지로 하고 있을 때는 안 붙여요. 툭 터지듯이 힘이 빠져도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제대로 됐다고 하고, 그때는 쌍원이라고 하는 이 둘이 이제 함께 굴러가게 되면요. 둘 다 참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계시기만 하면 쌍으로 굴러가요. 여러분이 이제 모른다만 딱 하고 계셔도 본연의 참나의 선정이 굴러가고, 참나에서 오는 그 직관이 아공복공의 지혜를 통해 지혜로 나한테 표현됩니다. 이건
참나지, 이거 에고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지. 저희 14조 그 실천 지침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의 현존이지, 본래의 현존이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무상고 무아로부터 떠난 그 자리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일체가 참나의 신비지. 그러면서 나는 늘 이 참나와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알게 돼요. 이게 지관 쌍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깨어있음이 딱 짧잖아요. 8급, 7급은. 깨지고 나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참나라, 그게 참,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인 건데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말이 바뀌어요. 아까까지는, 좀 전까지는, 아, 참나의 작용이구나.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은 의식이 확 떨어져요. 초의식에서 일반 의식 상태로 툭 떨어지면 그때 판단했던 게 자신이 없어져요. 아까는 분명히 그런 기분이었는데.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짓을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또 들어가면 또 확신이 강해져요. 튕겨 나오면 또 약해져요. 계속 하다 보면 아무튼 이게 맞긴 맞구나 하는 게 이제 자리 잡겠죠. 그러면서 참나랑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이제 처음에 낯설었던 판단이 너무 당연해지니까 여기서 사고가 자꾸 확장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고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커지다가 이제 완전히 내게 되는 게 1급인 거죠. 대충 그림은 그려지시죠? 요 정도 생각 설명드릴게요. 자, 선정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산란한 마음이 들면 선정으로 다스리고 멍한 상태는 지혜로, 흐리멍텅한 상태는 지혜로 똑똑하게 만들어주면 움직임과 고요함을 모두 잊고 움직이건 고요하건 항상 그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건 고요하건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끝나면 대상에 따라 다스린다는 건요. 내 마음이 산란할 때는 선정, 흐리멍텅할 때는 지혜. 이게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그 공부입니다.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 상황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흐리멍텅함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흐리멍텅함이면 빨리 지혜 출동, 아공 복공의 지혜를 곱씹으면서 극복하고 마음이 산란하기만 하면 몰라를 통해 그걸 진정시키면서 극복하고 이게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입니다. 이거를 움직이건 고요하건 이 공부를 계속 쓰면서 이 공부가 끝나면 바깥 경계를 태화해도 생각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고 이제 참나를 다 알게 됐죠.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공부가 대상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어느 상황에 처할 때마다 선정을 출동시켜서 진압하고 지혜를 출동시켜서 진압하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참나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깥 경계를 태화해도 생각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고 경계를 만나도요 자동으로 몰라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도 다 마음이 도에 부합하게 돼요. 항상 진리 위에 자명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 위에 살아가게 되어 길에 부합한다는 건요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 쌍수의 도에서 안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요. 산란하면 선정 때리고 막 진정이 좀 되면 지혜 공부하고 처음에는 공부 순서가 찢어져 있습니다. 선정 먼저 지혜 다음이에요. 석가모니 때부터도 명상에서 지혜 나온다고 항상 명상 먼저 그 다음 지혜 다음입니다. 이렇게 공부 순서는 이렇게 해서 공부가 찢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 있다는 건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공부로서의 선정과 지혜예요. 그런데 도인이 되면 참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에서 나오는 선정과 지혜죠. 그러니까 이미 지관쌍원 상태에 살아가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약이 막 24시간 활동하듯이 어떤 경계를 만나면 자동으로 진정시켜버리고 자동으로 상황을 파악해버려요. 이건 아공 복공의 이거에서 판단할 때 이게 오라, 이건 아니야. 바른 판단을 하게 바로 내려주겠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계를 만나도 생각이 모두 근본으로 돌아가 버린다. 참나로 돌아가게 되고 인연을 만나도 마음이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건 진리를 바로 알아보고 거기에 서 있어요. 자명한 쪽에 항상 서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요함과 신령함을 함께 닦음에 예, 고요함과 신령함, 참나의 고요함, 참나의 신령한 알미죠. 그래서 공적영지입니다. 참나의 텅 빈 공적한 고요함과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지혜의 부분을 함께 닦음에 정의 쌍수죠.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정의 쌍수가 걸림이 없어지면 뭐라고요? 정의 쌍운이요.
지관 쌍운,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비로소 이 경지가 되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방금 선정과 이 고요함과 신령한 앎을 함께 닦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가요. 원래 지금 그 한문으로는요, 이문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맡겨버려서 쌍으로 닦는다. 그러니까 닦긴 닦는데 노력으로 닦는 게 아니라 그냥 맡겨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문이라는 거는. 그냥 맡기림자. 그러니까 본래 알아서 움직이니까 본래의 움직임에 내가 맡겨버렸다를 이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냥 맡겨버리면 알아서, 참나가 알아서 마음이 시끄러우면 고요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이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흐리멍텅해 있으면 진리를 택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끌어내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하면 이제 확철되어 오죠. 원래 그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러면 확철대오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확철대오에서 더 나가면 구경각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선불교에서는 보통 확철대오, 그냥 이 정도 지관 쌍원 얻어서 어디 가도 걸림없이 살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만, 구경각은요,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보조스님은 좀 보조 어디까지 생각하고 하신 얘기인지,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챙겨서 밝게 부처의 본성을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견성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일단 확철대오는 일단 확철대오라고 보자고요. 확철대오는 확실히 한 사람이다. 그렇죠? 지관쌍원이 확실히 되면 확철대오입니다. 일주보살. 옛날부터 그런 사람을요. 일 없는 사람. 아라한한테 뭐라고 불렀지? 예전에 아라한이요. 초기 불교 때부터 아라한을 일 마친 사람, 배울 게 없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재미있게 그 전통이 선불교에서도요, 1급, 둘 다 1급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공으로만 1급 가면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법공까지 해서 1급 경지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준 1급이겠죠. 대승에서 볼 때 아라한은 아공만 닦으니까 법공까지 다 닦은 1급이 지금 제대로 된 일주보살인데, 일주보살 되면요, 그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확철대오 얻으시면, 왜 일 마쳤다고 하냐면요, 정해쌍수가 알아서 작동하니까 일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선정과 지혜 속에 살다 갈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파보자까지는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산으로 치면요, 앞 정상은 정상이에요. 근데 뒤에 더 큰 봉우리가 첩첩산중인데 저기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이미 확보한 정상에서 쉬는 분 정도 됩니다. 아라한이나 일주보살이. 그래서 나 하나 앞으로 이렇게 마음 추스리면서 사는 데는 자신 있다 하는 경지. 노력 안 해도, 자, 노력 안 해도 내 안에 참나가 늘 있다는 거 알고, 아공 복공의 지혜가, 보세요, 참나가 늘 있다는 거 알면 참나에 뭐가 따라와요? 아공 복공의 지혜가 늘 따라오기 때문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굴러가는 경지죠. 이 정도 되면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차로 일 마친 사람. 완전히 마친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물론 그 이제 보조스님이 완전히 마친 경지까지 이제 뭐 이렇게 연속성상에서 얘기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조스님 논리가 그래요. 1급 보살만 돼서 도노만, 증오만 얻어놓으면 그 뒤는요, 닦음 없는 닦음이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되 이미 정해쌍수가 굴러가니까 육바라밀은 그냥 오르니까 하지 않겠어요? 자명, 자명, 자명 하서 육바라밀 하다 보면 나중에 육바라밀이 선명해지면 일지되고, 또 육바라밀이 노련해지면 2지, 3지, 4지, 10지까지 가는데, 보조스님 계산에는 1급이 확실하면, 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한 거랑 똑같다고 봤냐면요, 화엄경 입장에서는 아닌데도 1급이면 통과했다고 보는 것 보셨냐면, 보조스님이 정해쌍수만 확고하면, 확철대오만 확고하면 육바라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미 그 제일 어려운 거는 끝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육바라밀을 하지 그럼 다른 거 하겠냐고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실제로 양심 분석을 안 하시면 여기서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조스님이 말씀한 경우는 나름 양심 지능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양심 지능이 떨어지는데 확철되어까지 가신 분들은
양심 안 밝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 비판합니다. 보조스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기가 예리해가지고, 근기가 예리해가지고, 견성은 쉽게 얻었는데, 선행을 더 닦지 않으면, 아까 그 대승기신론 그런 논리예요. 선행을 더 닦지 않아 버리면, 거기서 그대로 타락해서 다시 그 이렇게 악도로 떨어지더라. 더 타락해 버리더라. 그러니까 참나 안다고 쉽게 알고는, 참나를 쉽게 알고는 더 닦지 않으면 타락해 버리더라. 이런 내용이 보조스님 글로도 있고요. 진심직설이라고 보조스님 글로 전해왔는데 최근에는 다른 저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대승기신론에도 나와요. 대승기신론 아까 그 구절은 아직 일주되기 전이죠. 일주된 뒤에도 또 나와요. 대승기신론 일주된 뒤에도 온갖 선행을 육바라밀을 다 안 닦으면 타락한다. 왜? 우리의 업장이 너무나 많다. 견성을 했어도 우리 업장은 너무나 많다. 그걸 다 털지 못하면 불성이 구현되지 않는다. 이게 대승기신론에도 나오고 보조스님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확실치는 않는 진심직설에도 나오고 보조스님의 의견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성철스님 이런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도노했으면 끝이지 뭘 또 닦고 뭐 육바라밀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보조스님, 아니, 성철스님은 견성했으면 십이지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근데 보조스님은 냉정하게 확철대오가 1급이라고 보신 거예요. 정의 쌍운이면 무조건 1급이에요.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인다? 그럼 1급이에요. 보조스님은. 네, 그 관점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 확실히 한 사람이 된다. 자, 보시고. 그 다음. 육군이 경계를 대하더라도 마음이 의식에 반영된 대상을 따르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하고. 육군이요. 보고 듣고 온갖 그 정보에 노출되죠. 그래도요. 그 대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선정입니다. 여러분, 딱.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요. 끌려가지 않는 나의 존재 있죠. 공적영지가 생생하면요. 여러분 공적영지만 생생하면 알아차리는 의식만 51% 이상이면요. 어떤 대상 만나도 안 끌려가요. 실제로. 이게 선정이고 마음과 경계가 모두 텅 비어 있음. 내 에고나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내 에고 마음이 돌아가는 내 에고의 모습과 내 에고의 대상이 되는 경계가 하나로 보여요. 그 나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건 이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지혜가 나오겠어요? 법공이요. 일체 마음법은 나를 포함해서 나와 남의 모든 마음법의 작용은 다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이구나. 알아차림이 있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아공 법공의 지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본래 텅 비어 있지 하고 그냥 아는 게요. 그래서 그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어리석음이 없는 지혜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선정은 몰라 잘하는 거. 지혜는 아공, 복공 확실히 아는 거. 뭐 나아가서 선악 판단까지 하는 거. 이게 그냥 답니다. 이 이상이 없어요. 보조스님과 대승기신론 논리를 다 들어봐도 예, 정예상수의 논리를 다 들어봐도 예, 이 이상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직관을 함께 행함. 그래서 이제 직관을 함께 닦을 때 대승기신론에서 무슨 또 힌트를 주는지 한번 보죠. 이게 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힌트 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가서 조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지를 닦으면, 선정을 닦으면요. 범부가 세간에 집착하는 걸 다스릴 수 있으며, 여러분 선정을 닦아야 일반 중생도요 세상에 덜 집착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선정을 닦으면요 이승은 누구죠? 성문 영각 아라한들이요. 아라한과 엄밀히 말하면 성문은 아라한, 영각은 벽지불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벽지불도 아라한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말하면 아라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근데 구분하면 아라한과 벽지불들이 갖고 있는 나약한 견해, 아공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아공에만 집착해 있어요, 이 양반들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 라는, 그래서 열반을, 나라는 실체를 못 찾겠으니까, 나를 초월해서, 에고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겠다 하는 요 생각만 있어요. 범부들은 선정을 닦으면, 이게 대승선정인 거예요. 제대로 된 선정을 닦으면요, 범부들은 세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욕심 좀 줄어들고 이승성자들은 아공을 버릴 수 있게 된다. 제대로 된 선정을 닦으면. 즉 이 얘기는 참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법공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관을 닦으면 어떻게 어떤 게 좋냐? 올바른 지혜를 닦으면요. 이승성자들은 큰 자비를 일으키지 않고 않는 그런 적고 역렬한 마음의 허물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이 양심 분석을 하다 보면요. 아, 내가 너무 좁게 살았구나. 열반에만 집착했구나. 아공에만 집착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본부들은요. 선근을 닦지 않음을 멀리 떠날 수 있다. 육바라밀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근. 이 선근이요. 공덕이면서 지능이에요.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아야 선근이 생기고요. 선근은 결국 좋은 공덕을 많이 쌓다 보니까 영성지능이 높아진 거예요. 근기가 좋아진 거예요. 육바라밀을 할 수 있는 지능이 높아진 걸 말합니다. 결국 공덕을 많이 쌓아야 그 지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뭐든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관의 두 문이 서로 도와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이 대승기신론식 정해상수의 설명입니다. 지관의 두 문은 항상 서로를 도와주게 돼 있다. 즉 대승의 선정을 즉 대승의 방식으로 참나를 만나야 아공 법공의 제대로 된 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 선정에만 들면 지혜가 따라오고 지혜를 얻으면 선정이 따라오는. 예, 그래서 이걸 지관쌍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 만약 지관을 함께 갖추지 못하면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도를 못 얻으신 거예요. 지관을 갖추지 못하면 보리의 도 깨달음에 들어갈 수 없다. 견성 못한다 이겁니다. 지관을 함께 딱 얻어서 찰나라도 갖추면 여러분 해오고 완연하게 지관쌍원의 경지에 자리 잡으시면 머물러 주자 써서 일주보살 머물렀다고 해서 일주 그러는 겁니다. 이 정도 되시면 일단 육바라밀을 분석을 해도 잘하시게 돼 있죠. 아까 저희 홍익학당식 설명으로는 뭐죠? 1급 정도 되면 육바라밀 분석도 상급으로 한다. 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육바라밀 분석 안 하시면 안 돼요. 학당에 오셔서. 저희 곤혹스러운 분들 많아요. 제가 견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 분석은 저 안 할랍니다. 아니면 저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단학의 비결만 가르쳐주고 양심 분석은 안 할랍니다. 어떻게든 양심 분석은 잘 안 하려고 하세요. 다른 건 다 별 더 어려운 것도 하실 차라리 퇴식을 하겠습니다. 양심 분석은 안 할랍니다. 근데 양심 분석을 안 하면 대승기신론 논리로만 봐도 도를 얻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희 카톨릭에서 양심 성찰 하죠. 다 훌륭한 겁니다. 카톨릭에서 양심 성찰 할 때요. 어떤 신부님이 써놓으신 글이요. 외국 신부님이었는데 정말 설명 잘 하셨더라고요. 양심 성찰이란 오늘 하루 매 순간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아버지 뜻에 얼마나 부응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다. 다죠. 양심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매 순간 과거 걸 분석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양심적인 답은 뭐였는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일어날 일도 미리 분석이 가능해지죠. 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양심,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찰하게 되겠죠. 이게 양심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초월에서 다 하셔야 돼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정해상수에 충실했는가는요. 결국은 양심 성찰을 통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마지막 보조 진울에 일주의 경지 한번 설명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일주가 이제 정리됩니다. 지관 쌍운이 일주보살의 핵심이었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밑줄 딱 치시고 일주 그러면 정해 쌍운, 지관 쌍운 이게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열 가지 믿음 중에 십신. 자, 이게 이겁니다. 십신. 열 가지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좋은 말 다 써놨어요. 옛날 분들이 그냥. 불법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 불성만 밝히면 보살 될 수 있다. 그 여러분이 들은 불법을 진심으로 이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직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개념적 이해예요. 십신이라는 건 핵심이 개념적 이해인데, 그 명상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선정은 열심히 해요. 개념적 분석도 해요. 근데 뭐죠, 문제가? 둘 다 정 붙을 정도는 아직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진정은 시키는데 선정은 잘하는데 참나는 아직 모르겠는 선정. 지혜, 개념은 많은데 아직 체험은 없는 지혜. 체험 없는 지혜, 예, 참나각성 없는 선정. 요 상태가 지금 십신의 상태예요. 그러다가 십신 중에 방편으로서 직관을 당당한 게 그거예요. 아까 그 올바른 직관이 아니고 말씀드렸죠. 체험 없는 개념 공부, 참나각성 없는 선정 공부. 이거를 방편으로서의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닦다가 탁 터져서 8급부터 1급까지 닦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문공성. 자유로이 맡길 수 있는 공부가 이루어지면 무슨 느낌이겠어요? 그냥 참나가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롭다는 걸 알고 참나한테 턱 맡길 수 있다는 거냐. 그냥 몰라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나오는 경지라는 거예요.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알아서 지혜까지 나오는 경지를 임운공성이라는 거예요. 임, 맡길 임자, 운. 참나가 원래 굴러가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해원명.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해요. 죽이죠. 여기까지만 가시면. 홍의각당에서 1급입니다. 단 1급이 다 일주보살은 아닙니다. 뭔 소릴까요? 저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일주는 하늘이 체크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이 기준대로 드린다고 드립니다만 1급이 아닌데 1급인 경우가 받은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꼭 색출해서 강등시키겠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1급인데 방만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꼭 강등시키겠습니다. 수질 관리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홍인각당 1급이면 이 정도 한다 하는 걸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은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당에도 1급도 있고 다 문사, 뭐 수사, 정사 최대한 여기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정사들이 1급 정도가 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 속을 다 알아요. 그래서 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계속 자명하게 계속 조치를 취해갈 겁니다. 왜 얘기를 미리 드리냐면 와 장난 아닌데 1급? 그러고 딱 학당 가는데 정사가 저분이 1급이라고 해서 너무 높게 보지 마시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이 1급이 뭔지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상상 속의 1급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지도 마시고 실제로 또 모자란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또 맞춰서 계속 더 자명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1급을 드리고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 사람과 24시간 붙어서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당에 오셔서는 되게 천사신데 가정에서 어떤지 우리 솔직히 또 가정 방문 해봐야 알죠. 가정 방문해서 여러분 좀 나가 계시라고 그러고 자녀들 모아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막 진짜 나 학당이면 이가 갈린다. 막 윤홍식 그 사람만 보면 이가 갈린다.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힌다. 막 이럴 수도 있죠. 아 이거 육바라밀이 안 맞는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제가 천안통을 얻어서 다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명함을 찾아가자. 제 얘기를 미리 까는 이유가 우리 함께 도를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게 심사하고 여러분을 감추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오픈해서 저 학당에서 1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안 돼요. 솔직히 전 진짜가 되고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1급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함께 가면 둘 다 자명해지는 거예요. 와 진짜로 이런 경지가 가능하구나. 내가 진짜 되는구나. 둘 다 자명해야 아름다운 건데 학당에서 또 우리가 오판하고 1급 드렸는데 또 좋다고 하고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 뒤로 이제 괜히 받아놓고 잠 안 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위에 태권도 몇 단이라고 해서 야 너 태권도 몇 단이라며 아니에요. 사실 저 돈 주고 산 거예요. 실제로는 몇 단쯤 돼요. 양심에 걸려서요. 당당해지질 못해요. 그런 공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우리 학당에서 만약에 드린다고 해도요. 아, 나 이 부분 찜찜해서 이거 다 보강되면 진짜 내가 당당하면 그때 받을게요 라고 서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심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주가 알지 우린 다 몰라요. 인간들끼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계속 소통하는 중에 이런 상을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지가 진짜 가능한지 가보자는 거죠. 가서 되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명한 게 좋지, 막 서로 막 레벨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다, 예전에 나라 망할 때 다 그래요. 막 부풀리고 분식회계죠. 여러분 막 수행도 분식하실 거예요. 이게 막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스타벳 분식 수행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결과만 부풀리지 마시고 조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놓았을 때 서로 딱 맞을 때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 공부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진정한 발심주다 하는 건요. 정해가 광명해질 때 그때 진짜 발심했다. 이게 별게 아니라 이제 발심했다 이거예요. 발심했다. 야, 공부의 뜻이 섰다. 이 정도면 공부 이제 할 만하다. 이제 공부 재밌게 할 만하다 하는 정도라는 겁니다. 이걸 여기 있는데 지금 어떤 분들 입장은 이거예요. 정해가 원명하니 십이지다. 지금 여러분 견성만 하면 부처 된다는 주장 가서 다 보세요. 육바람을 잘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견성에서 뭐였습니까 하면 정해가 원명해진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보조스님이 보면 그래 너 일주야 아니라니까요. 전 십이지라니까요. 정해가 원명해요. 그래 원명하면 일주야.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견성하면 부처 된다는 분들이 가서 뭘 자랑하나 그분들이 늘 성성한 그 자리 있다는 것밖에 자랑을 못해요. 그럼 일주입니다. 교학체계로 일주예요. 막 부풀리고 싶은 거예요. 체험은 그거 하고는 그냥 얻는 거는 부처 자격증 얻고 싶어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건 일주보살 자격증밖에 못 나갑니다. 예,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공부의 큰 흐름 중에 이제 일주보살까지 설명이 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